자, 56번. 소방시설 공사법상 착공 신고란 공사업자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봤어요. 이거는 뭐 시공자가 변경이 됐다든가 소방시설 종류가 바뀌었다든가 그다음에 기술자가 변경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착공 신고를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공사 기간이 변경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7번 봐요. 7번. 이제 소방시설 공사업법령상 도급 관련의 내용이 오른 것은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우리가 찾아보지 않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일회성 문제라고 볼수 있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도급 금액 중그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대한 금액은 반액까지. 자, 이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아. 월급을 반을 깎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급여에 관한 부분은 압류할 수 없는 거죠. 압류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급여에 관련된 거는 압류 불가다 이런 얘기예요. 못 보는 사례 될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 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가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반은 소방시설 공사의 일부 다른 걸 하도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하수급인이 받은 거를 갖다 다시 재하도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뒤에 부분이 이제 설명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뒤에 부분이 자 그래서 그런 뒤 부분을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도급이 아니라 자 도급받은 경우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부를 시공의 경우는 하도급할 수 있는데 하도급 받은 거를 갖다 또 하도급할 수 없다는 얘기지. 이거는 자 3번 공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의 공사의 발주자인데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자 일정 금액 미만일 때 미만일 때는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된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 너무 이제 깎아서 줬다는 얘기예요. 깎아줘 버리면 얘가 부실 공사라든가 이런 게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금액을 낮춰서 하도급 주지 못하도록 얘를 갖다 강제적으로 금액을 제한을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금액이 너무 낮아. 그러면 이런 심사위원을 갖다 열어서 이 금액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틀렸고. 자, 4번. 관계에 따른 발주자는 도급계획의 수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획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예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58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관한 설명이나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이렇게 됐네요.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되는 종합정밀 대상물의 작동기능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종합정밀 점검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실시한다. 그렇죠? 요게요. 그러니까 종합대상은 이제 작동기능 점검 한 번, 종합정밀 점검 한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작동대상이다 그러면 연중에 한번 실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법 제20조 2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물에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공공기관은 점검을 시한 경우에 자 며칠 이내 요거는 7일 이내죠 7일 이내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제출하며 그 점검 결과를 자 2년간 보관한다 자 따라서 답은 3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8번은 이제 실기에는 또 중요한 점검실 명령에서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59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임시 소방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라 하세요? 임시 소방시설에는 이제 소화기가 들어가겠죠? 소화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간이 소화 장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간이 소화 장치. 그 다음에 간이 피난 유도선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보 장치가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상 경보 장치가 또 들어갈 겁니다. 여기가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임시 수방시설이죠. 그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자, 60번
업무 시설이 아닌 겁니다. 마을회관, 우체국, 보건소, 그다음에 소년 분류 심사원인데, 자, 이거는 이제 교정 및 군사 시설이죠. 예, 네, 그죠? 이렇게 소년 분류 심사원. 그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